001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G케미칼입니다. KG케미칼, 은는 동사는 1954년에 설립됨. 1989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음. 건설 소재와 비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 중임 감수제, 유지제, 혼화제 등 건설 관련 화학 소재 사업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천연성분 작물 보호제, 미생물 제제, 친환경 농자재 등의 생명농업 사업을 전개 중임 연결기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9개 부문, 철강, 자동차, 화학, 에너지, 전자결제, 미디어 및 금융, 교육, 요식업, 임대, 으로 분류됨. 기업 개요 -1954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화학 부문, 에너지 부문, 전자결제 부문, 미디어 및 금융 부문, 교육사업 부문, 요식업 부문, 철강 및 항만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구분됨.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KG 모빌리티, 주, 이데일리, 주, KG ETS, 주, KG 스틸홀딩스, 주, KG 에너캠, 주, 주, KG 에듀원, 주, KG F&B 등이 있음. 대시 2019년 철강제 및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동부제철 인수, 2020년 커피 도소매 및 프랜차이징 업체인 할리스 커피 인수, 2022년 KG 모빌리티를 인수한 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진행 중. 재무 대시 KG 모빌리티 인수로 자동차 부문 매출 발생, 바이오 중유 가격 상승 효과, 화학 및 철강 사업의 성장, 요식업 및 전자결제 부문의 매출 증가, 주요 제품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기타 수지 개선, 환경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 매각에 따른 중단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화학 및 철강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나 신사업인 자동차 부문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 바이오 중유의 성장세, 요식업 및 전자결제의 성장으로 외형 확대 전망. 2023년 8월 17일 14시 40분 기준 장중 KG케미칼의 시가총액은 5,7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G케미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11위입니다. KG케미칼의 상장 주식수는 1386만 6,096주입니다. KG케미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G케미칼의 퍼은 1.8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0.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8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3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16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0배, 59,2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430억 원, 4482억 원, 50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47억 원, 2820억 원, 9,528억 원입니다. KG케미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5번지 43%이고 유보율은 1062.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2.5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7-0.5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